재물이나 이런 거는 재물은 좀 손재가 따랐을 것이다. 큰 돈이 나갔을 것이며 들어올 돈을 못 받아서 계획했던 대로 실행이 안 되고 이행이 안 돼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때요? 어떤 고난과 아주 힘든 어떤 역경 뒤에는 또 좋은 일이 따르잖아요. 내년에는 좋습니다. 예, 네, 그래서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지금 2024년 40대 분들 운세 진행하고 있는데요. 네. 80년생 원숭이띠 분들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. 2024년도에는 이런 분들이 올 일이 좀 있었을 거예요. 집안에 상이 났다거나 아니면 뭐 이별을 했다거나 좀 슬픈 일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. 그러나 원숭이는 어때요? 금방 일어나죠.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금방 또 재기하는 스타일. 그러니까 울일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울일이 있는 거죠. 뭐 재물이나 어떤 사기를 당했다거나 누구와 어떤 이별을 했다거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. 2024년도에는 이런 분들이 좀 되게 난감했다. 잘 넘겼다. 뭐 이렇게 직장에서의 어떤 이동 변동 수레로 해서 어떤 구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재물이나 이런 거는 재물은 좀 손재가 따랐을 것이다. 큰 돈이 나갔을 것이며 들어올 돈을 못 받아서 계획했던 대로 실행이 안 되고 이행이 안 돼서 난감했다. 그래서 좀 좋지 않은 해였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. 좋지 않았을 해였다. 그러나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 좀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. 부모복이나 형제덕이나 이런 건 없었다 하더라도 뭐 알았던 지인들이나 내가 도움을 청했다면 흔쾌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또 도움의 손길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모면하고 좀 알아가고 또 깨달았던 또 이런 분들이 좀 늦게 뒤늦게 좀 깨달은 분들도 좀 굉장히 많아요. 그거는 즉 뒤늦게 좀 철이 든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이 세상의 이치와 순리에 대해서 좀 철이 들었다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때요? 어떤 고난과 아주 힘든 어떤 역경 뒤에는 또 좋은 일이 따르잖아요. 내년에는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냥 그렇게 내가 좋으려고 올 한 해는 조금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.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이런 분들이 재물은 모을 수 있으나 한 번에 나갔다가 훅 나갔다가 훅 들어오고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신다면 어떤 투자할 일이나 어떤 뭐 누구랑 동업을 한다거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어디에다가 선생님들 뭐 마음에 드는 선생님들 계시면 좀 물어보고 여쭤보고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투자운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사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? 정확히 알 수 있죠.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딱 띠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네요. 이제 각자의 어떤 이건 이제 통틀어서 통계적인 이제 그 점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여기에 대한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난 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뒀다. 정말 중요하다 나한테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사주팔자 대고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이제 물어보셔야죠. 1대1로.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뭐 어떤 조상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운 또 태어나면서 내가 갖고 태어난 어떤 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.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디테일하게 점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. 네. 감사합니다. 네.